배우 김태리가 김은희 작가와 호흡을 맞춘다. 12월 29일 스포츠조선은 김태리가 김은희 작가의 신작 악귀, 가제, 출연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다. 김은희 작가는 내년 SBS에서 신작을 공개할 예정이다. SBS는 지난 9일 주들을 대상으로 연 쇼케이스에서 2022년 최고의 기대작 김은희 작가의 신작이 찾아온다고 밝혔다. 김은희 작가는 흡입력 있는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유명해 히트작 제조기로 불린다. SBS 사인과 유령, 3데이즈, TVN 시그널, 넷플릭스 킹덤 시리즈로 큰 인기를 끌었다. 최근에는 TVN 지리산 대본을 썼다. 김태리는 박찬욱 감독 영화 아가씨로 데뷔한 후 슈퍼스타로 떠올랐으며 이후 TVN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다. 김태리가 배우 이병헌, 유연석, 김민정 등과 함께 출연한 미스터 션샤인은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 18.1%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. 김태리는 현재 2022년 2월 첫 방영될 TVN 새 드라마 25-21을 촬영 중이다. 강나연 : 내연 팬의 터프 포스트 케야